안녕하세요.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체코슬로바키아과 교수 유선비입니다. 저는 여기 보이는 제 호수를 번역한 역자이고요. 제가 이 책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책의 내용도 굉장히 흥미로웠지만 한 우리나라의 문학 행사에서 비앙카 벨로바 이 저자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. 그 행사에서 제가 사회도 보고 통역을 하는 일을 했었거든요. 그때 만난 인연으로 출판사 마르코폴로가 이 책을 번역한다고 했을 때 비앙카 벨로바 작가분께서 직접 저한테 메일을 주셔서 제가 직접 번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해주셔서 제가 아주 기꺼이 그러겠다고 해서 작품을 번역하게 됐습니다. 이 작품은 2016년에 출판된 작품인데요. 2017년에 마그네지아 리테라라고 하는 체코의 가장 권위 있는 상을 수상했고, 그리고 같은 해에 유럽연합에서 주는 문학상을 또 수상하는 등 많은 상을 수상했을 뿐만 아니라, 10여 개국에서 벌써 많은 나라 말로 번역이 된 그런 굉장히 흥미로운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. 작품 내용은 한 소년, 남이라는 소년이 자신의 출생과 정체성을 찾아가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을 따라서 움직이면서 독자들을 초청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. 실제로 대중소설 같은 느낌이 들지만 아주 흥미로워요. 줄거리가 약간 뭐랄까 욕 같은 것도 나오고 그래서 제가 좀 번역할 때 애를 먹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 안에는 육체노동의 문제라든지 젠더 문제와 같은 사회 문제를 암시하고 있고요. 그리고 또 나아가서 우리 인간들이 행한 행동 때문에 자연이 파괴되고 그 파괴된 자연 때문에 겪게 되는 굉장히 험한 내지는 굉장히 좀 심각한 그런 결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요즘 최근 기후변화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경고가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울 거라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